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요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62만이에요. 하루에 62만. 웬만한 도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뭐 시흥이나 이런 쪽 인구보다 많대요. 어제 22만 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정부는 당초 내일쯤 거리 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원영 기자. 하루 사망자도 400명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 1,328명으로 전날보다 22만 명 넘게 폭증했습니다. 전날 누락된 확진 신고 건수가 오늘 포함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어제 오늘 이틀간 발생한 확진자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429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400명 넘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16일에서 22일 사이에 32만 명에서 37만 명 수준의 정점을 맞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확진자는 이를 웃돌면서 정점 시기는 더 미뤄지고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숨은 감염자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밖에 최근 들어 정부의 방역 완화 움직임이 유행을 더욱 키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당초 내일 사적 모임 6인, 밤 11시 영업 제한을 푸는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동시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오는 20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 두기 조정안을 두고 고심 중인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